사람은 이재명이야. 사람은 사람은 이재명이야. 선배의 강남을 아니 이재명이야. 시키신 거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하세요. 네. 아니. 이재명만 잘 부탁합니다. 자, 이거 주실 겁니까? 가방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가방 자, 가방 주인. 가방 떨어지시고. 이해했습니다. 아, 사진 찍어. 사진 한번 찍어. 계세요? 응원합니다. 주사님, 주사님이실 때, 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네, 강병도 후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여봉녀 회장님 계시고요, 사모님이신데요. 고맙습니다. 고객 지원 센터를 지사님이신데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김상호 시장. 일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추미애 후보 잘 부탁드리고. 네, 복승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광 후보. 네. 일반 필승! 필승! 김영광! 대표님이 지사님 하실 때 했던 지역화폐 예산이 2,000억이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하남에서도 발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민생회복을 위해서 꼭 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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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하는 날! 아니, 용인 안 가? 꼭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큰 일이 없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경기도 갑니다. 아니 올라가신다고. 올라가. 여기 명단자리다 이제. 여러분, 예. 김장 시장에 오셨는데
평소에 이렇게 많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죠? 네. 오신 김에 장 좀 많이 봐서 가세요. 네. 아까 김상호 시장이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골목상권 살아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전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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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해서 주민 1인당 10만원씩 지는 거 했더니 동네 경제가 확 살아났죠? 예! 지금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한 게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슨 9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00조 원 힘내는데 다치지 말고 전에 민주당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 1인당 25만원씩 100만원 좀 못되게 지급한 일 있죠, 지역화폐로. 예. 그때 코로나 그 이전보다도 훨씬 경기가 좋았죠. 예. 몇 달 동안 그 돈 얼마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조 원이 아니고 15조 원. 이 15조 원으로 우리나라 골목상권, 지역상권이 다 살았어요. 맞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화폐 예산 그것보다도 돈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2%만 지원해주고 지방정부가 1%씩 해서 6% 또 8% 지원해주면 주민들이 100만원 중에 8만원, 6만원 지원받아서 골목에서만 돈을 쓰니까 돈이 팽팽 돌겠죠? 네! 저 하남 신발백화점 주인이 신발 팔면은 그거 어디 재벌들처럼 은행에 가서 꼭 재형료 넣지 않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밤에 저 족발집 가서 모두 사먹고 족발집 주인은 저게 신발가게에서 신발도 사고 신발가게 주인은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래서 골목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가 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돈이 남아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몇 조 원씩 수천억씩 쌓아놓은 초대기업들한테 세금 2천억, 3천억, 1조 원 깎아준다고 새로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합니다. 그냥 은행에 예금 잔고 액수가 1자에서 3자로 늘어날 뿐입니다. 그게 경제가 사는 길이에요. 예. 경제 망치는 길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자 감세해줘가지고 경제 좋아졌어요. 아니요. 재정 부족해서 서민 지원 예산 아낀다고 지역화폐 예산 깎고 R&D 예산 깎아서 국가가 미래를 위한 투자조차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자들이 전부 해외로 탈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엉터리, 엉터리, 이런 무지한 정권, 엎어버려야 돼. 이렇게 무능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무심한 정권, 무관심한 정권, 한번 겪어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이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입니다. 반드시 심판해서. 이렇게 하면 내쫓기겠구나 이렇게 생각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신 김에 장 좀 보고 가세요. 네. 금강산 도시 구경이라지만 심판도 밥 먹고 합시다. 네. 우리 여기서 밥 좀 먹고 갈게요. 네. 여러분도 나온 김에 식당에 매출 좀 올려주고 가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추미애 어머니 화이팅. 김어머니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